가뜩이나 비좁은 방구석에 어디 돌아 누울 수가 있나, 다리를 뻗을 수가 있나. 갈 데가 있음 여길 왔겠수? 그러지 말고 잘 좀 지내세요. 에이, 이놈의 빌어먹을 팔자. 무슨 이런 지랄 같은 내력이 다 있는지 원.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여산 그렇지가 못해. 내가 그 옆에 꼭 있어줘야 하거든. 당장 데리고 나가요. 나가란 말이에요. 나가라니까 뭐예요? 그는 집에 있다. 지연이, 권채운. 웬 소나기람? 후두둑 몇 방울 듣는 듯 하던 빗방울이 금세 굵은 빗줄기가 되어 쏟아져 내렸다. 들이 퍼붓는 비를 피해 들어선 공중전화 부서에서 옥주는 딸이 가르쳐준 KT카드의 번호를 생각해 내느라 머리를 쥐어짰다. 먼저 긴급 버튼을 누르고 숫자를 누른다는 것까지는 생각이 났는데 그 숫자가 마구 엉겨 이것저것 눌려보지만 아무리 해도 통화가 되지 않았다. 휴대폰이 있는데 KT카드가 무슨 소용이냐며 고개를 젓는 그녀에게 딸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비상금보다 더 필요한 것이라며 그녀의 아둔한 머리에 숫자를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다. 냉장고며 싱크대며 화장대 거울에까지 굵은 글씨로 번호를 적어놓아 눈에 띌 때마다 저절로 중얼거리던 숫자였는데 막상 번호를 누르려고 하니 아리송했다. 저녁 먹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허겁지겁 집을 나선 탓에 빈손이었다. 집을 났을 때 어둑어둑한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다. 대문을 났을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옥주의 오랜 습관이었다. 빗줄기는 가늘어지기는커녕 갈수록 굵어지고 있다. 저녁 7시 뉴스에서도 관상대가 생긴 이래 5월 말의 날씨가 35도를 기록하기는 처음이라고 호들갑을 떨 만큼 종일 푹푹 찌고 후텁지근 했다. 봄 같은 겨울에 겨울 같은 봄, 봄을 훌쩍 건너뛰어 한여름 날씨. 그런 이상 기온에도 옥주는 불평 한마디 않고 묵묵히 지내왔다. 옥주는 다시 수화기를 들고 빨간색의 긴급 버튼을 눌렀다. 가위표를 그리라니까 가위표를. 조잘되던 딸의 목소리를 떠올리지만 숫자는 가물가물할 뿐이다. 옥주는 번호판 위에다 천천히 가위표를 그리며 번호를 꾹꾹 눌렀다. 신호가 간다. 한숨이 나왔다. 아주 쓸모없는 머리통인 줄 알았더니 아직은 아닌가 보다. 아홉 번이나 벨이 울려도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마 일일 연속 그게 흠뻑 빠져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의 볼륨을 잔뜩 올려놓고도 부족해서 화면 앞에 바짝 붙어앉아 철은, 철은, 그래그래 하면서 주임새를 넣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알 수 없는 것은 어머니가 연속극에서 자기와 동일시하는 인물이 같은 연배의 시할머니가 아니라 손자며 며느리감인 아가씨라는 점이다. 보도블럭에 부딪혀 튄 빗방울이 그녀의 맨발을 적셨다. 오스스 한기가 들었다. 번개가 번쩍하더니 딱 하는 소리가 나고 길 건너편이 암흑 속에 잠겨버렸다. 어디 변압기에 벼락이 내리친 모양이다. 초등학교 탐상에 붙어서 있는 공중전화 부서의 초라한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다. 왈칵 무슴증이 들어 그녀는 다시 수화기를 들고 긴급 버튼을 누른다. 신호가 갔지만 기계음이 전화를 받았다.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삐 소리가 나면 녹음하시고 우물성자를 눌러주십시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다 말고 띄엄띄엄 말을 늘어놓는다. 있지? 뭉치가 방문 앞에다 오줌을 쌌거든. 은수가 그 오줌에 미끄러졌어. 화가 난 은수가 뭉치를 내다버렸어.
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며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그게 3일 전 일이야. 아까 저녁 때 안치바이가 학교 앞에서 우리 뭉치를 보았다잖아. 그래서 찾으러 나왔는데 못 찾겠어. 비는 쏟아지고 추워. 예쁘게 생겼으니까 누가 데려다가 잘 키우고 있겠지 하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헤매고 다니나 봐. 근데 우리 뭉치가 좀 바보거든. 어떡하지? 그녀는 잊지 않고 우물정자를 눌렀다. 그는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그가 메시지를 듣는다 해도 무슨 소린지는 도통 모를 것이다. 수화기를 제자리에 걸고 나서 옥수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여기에서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옥수는 팔짱을 낀채 쪼그리고 앉았다.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몸을 동그랗게 구부리고 앉아있는 이모의 모습이 눈앞을 가로막았다. 애써 잊고 있던 통증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 치밀고 올라왔다. 골목골목 문간문간마다 기웃거리며 뭉치야 뭉치야 하고 강아지를 찾아다니면서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이모가 돌연 치맛자락을 붙잡는 것을 느꼈다. 얘, 네 엄마가 좁다고 그러지? 나는 괜찮은데 여기가 좋아. 여기 그냥 있게 해주라. 나 이제 안 아파. 괜찮다니까? 더듬거리며 한마디씩 끊어 말하던 이모의 목소리가 고막을 흔들었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어 이모의 목소리를 떨쳐버렸다. 혼자 살던 이모가 중풍을 맞아 한쪽 다리를 절게 되자 피붙이라고 옥수를 찾아왔던 것이다. 방두 칸을 전세 내어 어머니와 딸과 함께 근근히 꾸려가고 있는 옥순의 살림에 이모는 큰 짐이었다. 그렇다고 달리 어디 갈 데라고는 없는 이모를 내몰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는 대놓고 이모를 구박했다. 은수는 학교에 가면 한밤중에나 돌아왔고 옥주 역시 아침에 집을 났으면 어두웠어야 돌아왔다. 정수기 필터를 갈아주고 공기청정기를 청소해주고 아침 일찍부터 쉴 사이 없이 돌아쳐도 한달 수입은 100만 원 안팎으로 네 식구 살기에 빠듯했다. 이모는 늘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손끝이 타 들어가도록 꽁초를 태우다가 서둘러 발밑에 비벼끄고는 이제 오냐 하면서 희부죽이 웃음을 베어 물곤 했다. 찬바람이 몸에 안 좋은데 왜 나와 있느냐고 하면 이모는 그냥 답답해서 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현관문은 늘 안에서 잠겨 있었다. 잠긴 현관 앞에서 옥주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문을 따고 들어가면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 때면 어머니는 혼자 베개를 들고 건너와 그녀를 졸랐다. 예, 어디 너희 이모 갈때좀 알아보아라. 난못 살겠다. 늙음하게 동기간끼리 어슴도슴 말동무도 하고 좀 좋으? 말동무? 예, 말도 마라. 너희 이모가 어찌나 담배를 피워대는지 목이 아파서 못 살겠다. 게다가 코는 또 얼마나 골아대는지 아니? 가뜩이나 비좁은 방구석에 어디 돌아 누울 수가 있나, 다리를 뻗을 수가 있나. 갈 데가 있음 여길 왔겠수? 그 외에 교회 같은 데서 하는 양로원도 있고 나라에서 하는 무슨 보호소 같은 데도 있다더라. 그렇게 잘 알면 어머니가 알아보지 그러우? 까막눈이 뭘 아냐? 네가 알아보아야지. 그러지 말고 잘좀 지내세요. 예, 너희 이모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네가 너무 힘들지 않니? 겨우 삼시세끼 밥이나 먹여 드리는 걸 가지고 뭘. 그래도 너한테 미안하지. 어머니가 왜 나한테 미안하오? 따지고 들자면 이모가 은수를 도맡아 키우다시피 했는데 되레 잘해드리지 못하는 내가 이모한테 더 미안한 거지.
에이, 이놈의 빌어먹을 팔자. 무슨 이런 지랄 같은 내력이 다 있는지 원. 어머니와의 대화는 언제나 팔자 타령으로 끝이 났대. 어머니와 이모는 연년생이었는데 기구하게도 젊은 나이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남편을 잃었던 것이다. 자식이 없었던 이모는 두 번씩이나 제가했지만 생산을 못하는 바람에 끝내 혼자 살 수밖에 없었다. 이모는 은수가 어렸을 때 그녀의 집에 와 살다시피 했다. 이모는 은수에게 사탕이며 초콜릿을 한 알음씩 안기곤 해서 단 것을 사 먹이지 않던 그녀와 실랑이를 벌이곤 했다. 그러나 은수에게는 더없이 좋은 할머니였다. 은수는 지금까지도 제 외할머니보다 이모 할머니를 더 좋아한다.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겨우 기동하던 이모가 한번더 쓰러지고 나서 간신히 기력을 되찾았을 때에는 치매 증상까지 보였대. 은수와 옥주는 또렷이 알아보면서 동생은 통 알아보질 못했다. 예, 옥주야. 저 할망구가 나를 죽이려고 해. 저 할망구는 누구냐? 너희 집 식모냐? 내보내. 일도 안 하는 주제에. 아이고, 저 처먹는 것좀 봐. 아귀가 따로 없네. 나가시오, 나가.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이모가 천연덕스럽게 주인 행세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분이 올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며 펄펄 뛰곤 했다. 3년 전꼭 이맘때였을 것이다. 구민회관에서 초청한 노인잔치에 두 노인네가 나란히 갔다가 어머니만 혼자서 돌아왔다. 어머니는 술에 취해 있었는데 되레 집에서 이모를 찾는 것이었다. 그날도 어두웠어야 집에 돌아온 그녀와 은수가 온 동네를 찾아다녔지만 이모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파출소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이모의 행적을 알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취한 척 자는 척 하며 나 몰라라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일부러 엉뚱한 방향의 버스에 이모를 태워 보냈는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여태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열흘 만에 멀리 경기도 현리에 있는 꽃동네에서 연락이 왔다. 이모는 주머니 속에 옥조의 전화번호를 꽁꽁 숨겨 가지고 있다가 거처가 정해진 연후에야 연락처를 내민 모양이었다. 이모를 데리러 나서는 그녀를 어머니는 한사코 붙잡았다. 거기가 더 좋다더라. 거길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역부로 찾아 놨을 건 뭐냐? 그녀는 못 이기는 채 주저앉았다. 오늘처럼 비가 쏟아지던 날 어머니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정성껏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품에 안고 잤다. 지하실 방에서 애완견이 가당키나 하냐고 억수가 펄펄 뛰었지만 어머니는 강아지를 치마폭에 싸고 돌았다. 그 강아지가 시추잡송인 뭉치다. 털뭉치, 사고뭉치, 바보뭉치. 손으로 꾹 눌러놓은 것 같은 얼굴을 온통 흰털로 가리고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뇌할개를 쭉 뻗고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방문 앞에다 오줌을 싸서 발길에 걷어차이기 일쑤였지만 어머니가 남긴 밥한 숟가락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며 어머니의 비호 아래 뭉치는 한 식구가 되었다. 뭉치는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면 치마 꼬리를 물고 따라다니고 밖에 나갈 때는 본 척도 않다가 밖에서 돌아오면 그녀의 핸드백을 물어나르며 꼬리를 흔드는 것으로 밥값을 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뭉치의 털을 빗겨주고 리본을 묶어주며 정성스레 돌보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비위가 뒤틀렸다. 어머니는 사람보다 개새끼가 더 좋은 모양이구려. 이 오줌싸개 바보 뭉치 저리 가지 못해? 그녀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달려드는 뭉치를 걷어차며 구박을 하면 어머니는 인정머리 없는 년이라고 눈을 하얗게 흘겼다. 그게 다 내력 아니오, 내력. 그녀는 드러내놓고 빈정거렸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머니와의 사이에 가로놓인
보이지 않는 벽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느꼈다. 이젠 정말 어머니와 헤어지고 싶다. 그녀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다. 남편과 헤어지듯이 어머니와는 왜 헤어지지 못하는가. 당장의 벼락을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는 도리질했다.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어머니에게서 노연했던 적이 한 번이나 있었던가. 너만 아니었으면 팔자를 고쳐도 열두 번은 고쳤을 텐데.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실질적인 가상이 됐을 때부터 그녀는 그 말만 나오면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사항도 꼼짝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대.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 그녀가 4대 살 때부터 너 살 때 엄마 도망간다 하는 말로 어머니는 그녀를 겁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사춘기를 넘었을 때까지 밤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서야 잠이 들 수가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는 그녀보다 먼저 차리고 나섰다. 벌써 한 주일째 아침부터 서둘러 집을 나서는 어머니에게 그녀는 한마디 하고야 말았다. 또 약장수 들어왔소? 얘는 약장수가 뭐냐 약장수가. 나 이제 그런데 가라고 해도 안 간다. 복지회관에 찜질하러 가. 왜? 어디가 아파? 일일이 말을 안 해 그렇지 안 아픈 데가 있는 줄 아냐? 날이 구질해하니 비가 오려는지 다리가 쑤셔 죽겠다. 늙은이들이 하도 몰려오는 통에 일찌감치 가서 줄을 서지 않으면 차례가 안 와. 웬 다리 병신들은 그리 많은지 원. 예, 유모차 하나 구해보아라. 어떤 빌먹을 할망구가 집어갔는지 내 잡기만 하면 요소를 내고 말게야. 다리가 불편한 노인들 사이에 벽돌을 한 개 실은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다. 옥주도 어머니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중고 유모차를 구해드렸던 것이다.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는 것보다 남북에 흉하지 않아 좋고 유모차가 의지간이 되어 넘어지지 않아서 좋은데다 뭉치까지 태워서 밀고 다니는 재미까지 곁들여 자가용이나 되는 듯 유모차를 애지중지했다. 그런데 그걸 그만 엊그제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요즘은 도대체 살맛이 안 나. 살맛이라. 언제는 살맛이 나서 살았나. 옥수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있던 탓에 발이 저려왔다. 빗줄기가 좀채 가늘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공중전화 부스에 계속 쭈그리고 앉아있기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비를 쫄딱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긴급 버튼을 눌렀다. 뚜 하는 소리가 귓가에 길게 울린다. 연속극이 끝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 하러 간 은수가 돌아오려면 한 시간도 넘게 남았다.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구경이라면 밥도 마다하고 달려나갔다. 그녀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였다. 약장수가 장터에 점막을 쳤다. 서커스처럼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다 그들의 연극은 시골 장터에 그때까지 들어왔던 어느 공마단의 연극보다도 재미나다는 소문이었다. 이수일과 심순애며 청춘극장, 홍도야 울지 마라, 아내의 서름, 흥분올부의 상화홍련까지 밤마다 천막 속은 사람들로 넘쳤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난쟁이가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며 아이들을 속아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아이들은 천막 밖에서 오돌오돌 떨며 장대에 매달아 놓은 나팔꽃 같이 생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대사를 흉내내곤 했다. 골목마다 책보를 어깨에 두른 꼬마 이수일이 순애시를 부르며 뛰어다녔다. 일주일간 머물 예정이라던 약장숲에는 장사가 잘 되었는지 겨울 방학 내내 장터에 머물러 있었다. 어머니는 저녁마다
생전 앉던 화상까지 하고 치맛자락에 바람을 일으키며 약장사 구경을 다녔다. 그때의 상귀된 어머니의 얼굴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각인되어 있다. 훗날 그녀가 손목숨골로 20대를 보냈던 것도 아마 그때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약상수가 만병통치약으로 팔았던 환약에 아편이 들었더라는 소문이 돌더니 설날을 일주일 앞둔 새벽 대바람에 약상수 배는 천막을 걷어 떠났다. 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약장수가 천막을 섰던 자리를 맴돌았다. 그러다가 그녀 몰래 보따리를 싸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게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떠났던 어머니는 솥달 금음날 다 저녁때에야 돌아왔다. 그러고는 그녀보다 더 오래 크게 소리치며 울었다. 내가 너 때문에를 녹음기처럼 되풀이하며 어머니는 그때 약장수 배를 따라가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눈치였다. 다 클 때까지 그녀는 자기가 어머니에게 달려있는 그 주장스런 혹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가 이혼을 하게 되자 어머니는 은수를 남편에게 주라고 했다. 닮을 게 그리 없어 못난 어미 팔자를 닮느냐며 정작 당사자인 그녀보다도 어머니가 더 원통해 했다. 미련한 년 같은 일하고 자식이야 다 크면 지음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는 것을 미쳤다고 애매한글면 모은 재산을 다 내주고 그까지 기지배를 떠맡어? 그놈이 신이 나서 춤을 추겠구나 미친년. 남편을 빼앗긴 것이야 하는 수 없다 치고 자식까지 곱다시 내주고 싶지 않은 그녀의 마음 따위는 어머니에게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한 번도 그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쥐고서야 잠들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그 치맛자락을 자르고 싶어 한다는 것도 공중전화 부스 앞 좁은 공간에 주차하려고 애쓰던 흰색 승용차가 앞차의 범퍼에 흠집만 내놓고 가버렸다. 그랜저다. 그의 차와 같은 차종이다. 편하고 널찍한 그의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녀는 그녀의 와인색으로 코팅한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져 있지 않나 확인하고 내려야 했다. 언제라도 전화해. 전화기가 꺼져 있을 때는 집에 있을 거야. 집에 그의 아내가 있는 집에. 그녀는 지난 10여 년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집의 문을 두드렸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고객이 되고 맙니다. 고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의 고객들에게 깨끗한 물과 상쾌한 공기를 주는 겁니다. 아침마다 부르짖는 넘치는 사랑, 도처에 널려있는 게 사랑이었다. 조회 때마다 팀장은 팀원들을 격려했다. 보험회사 가정학습지, 다단계 판매회사, 건강보조식품, 지금의 정수기 회사까지 옥수는 조금이라도 안정적이고 수입이 나은 곳으로 회사를 옮겨 다녔다. 살림이나 하던 가정주부들을 끌어내어 대단한 자긍심을 심어주며 부추겨 주위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것은 어느 회사나 똑같았다. 고래사비 작전, 낚시 작전, 비둘기 작전, 옥토개간 작전, 김매기 작전, 노출 작전, 집중공격 작전, 이름도 다양한 모든 방문 판매 작전들은 어느 회사에 적용해도 들어맞았다. 고객을 남자로 보지 말자. 억주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서 다짐했던 것 중 하나였다. 이혼한 뒤라 남자에 대한 증오가 그녀 속에 웅크리고 있었기에 그처럼 단단히 무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몇 해뿐이었다.
누가 나서서 무장해제를 해준 것도 아닌데 그녀는 남자들을 향해 수파를 던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몸서리를 치곤 했다. 그런 그녀에게 그는 슬며시 다가왔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꼭 온다는 사랑이라고 믿을 만큼 그는 그녀를 갈망했다. 그녀는 그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갔다. 그와 함께 있으면 어머니도 은수도 이모도 다달이 불입해야 할 적금도 있었다. 그의 차에 편성하듯 그의 생활에 잠시나마 끼어들어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의 차에서 내릴 때마다 그녀는 내리고 싶지 않아 꾸물거리고는 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사랑은 그의 집 밖에서 보면 잠깐 동안의 딴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욕심이 생겼다. 그가 누리는, 아니 그의 아내가 누리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누리고 싶었다. 아마도 그녀의 욕심을 그가 알아차린 것 같았다. 지난번 모텔에 들었을 때 가슴을 파고드는 그녀를 슬그머니 밀쳐버리는 그의 손길에서 그녀는 그와의 간극을 보고 말았다. 그날 밤 그녀는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로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를 피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그의 휴대폰에다 헛소리를 짓거려 댄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녹음된 것을 지우고 싶다. 그녀는 그의 번호를 다시 누른다.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또 기계음이다. 그는 지금 집에 있다. 가늘어지는 듯하던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공중전화 부스에 갇힌 꼴이다. 천지에 그녀 혼자인 것 같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그녀의 집 전화번호를 누른다. 10번, 15번 벨 소리가 그녀의 귀속을 휘젓는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그만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는데 잔뜩 졸음이 묻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속극을 보다가 또 잠이 들었을 것이다. 어디라고? 학교 앞 공중전화? 이 밤중에 거긴 왜 갔어? 비가 와? 어머니는 잠이 덜 깬 듯하다. 부른 듯 한 20년 후에는 언수도 어미를 지겨워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지겨워하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그녀를 처량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도 가끔은 처량한 생각이 들 터이다. 다만 그 노친네 방식대로 아닌 척 단전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은수 속에 들어있는 그녀, 그녀 속에 들어있는 어머니, 닮고 싶건 닮고 싶지 않건 그녀는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은수 역시 그녀의 모습을 빼다박았다. 그녀는 그녀 속에서 어머니를 감지할 때마다 진저리를 쳤다. 어머니의 모습은 그녀뿐만 아니라 은수에게까지 고스란히 들어있다가 불쑥불쑥 그녀를 놀라게 한다. 웬 봄비가 이리도 사납게 오는 게야? 어머니가 구시렁거리며 우산을 내밀고는 앞장을 섰다. 고생이 바람으로 누웠다가 고무줄 허리치마를 급하게 꿰입고 나왔는지 허리단이 둘둘 말려 껑충하니 올라간 치맛자락 아래로 허연 고쟁이가 눈앞에서 실룩거린다. 어머니, 봄은 길기도 하우? 지금이 초여름이지 봄이우? 그까짓 거 봄이면 어떻고 여름이면 어떻다고 걸고 넘어지냐? 망할 것. 아닌 밤중에 늙은이를 심부름 시켜놓고 미안해하기는 그냥 웬 시비야? 그녀는 이참에 어머니와 한판 붙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녀가 이혼한 것도 재혼하지 못하는 것도 다 어머니 탓인 것 같다. 집밖에 모르던 남편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것도 어머니의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를 피해서였을 것이다. 물론 그녀도 남편에게 그리 사근사근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사사건건 어머니가 나서서 잔소리를 해대지만 않았어도
남편이 5살이나 연상인 과부와 사랑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출장 간 남편을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이도 어머니였고 남편이 바람이 나자 그녀보다 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혼하라고 다그쳤던 이도 어머니였다. 유모차는 찾아보았소? 한번 잃어버린 걸 어디서 찾아? 예, 그러지 말고 우리도 그거 하나 들여놓자. 또 뭘? 세라젠 말이야. 그거 반값에 판다던데 옥돌 매트까지 끼워준다더라. 200만 원이나 한다면서요. 돈이 어딨어요? 카드도 된대. 카드요? 카드값은 누가 낼 건데요? 어머니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건강에만 쏠려 있다. 한동안은 약장수인지 뭔지 노인들을 모아놓고 되도 않은 약을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데 호흡해서 그녀를 아침 저녁으로 볶아치더니 이제는 온열 치료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다. 그걸 어디다 붙여 놓으려고요? 돈이 없어 그렇지. 사기만 하면 그까짓 것 둘 데 없을까 봐 걱정이냐? 옥주가 관심을 보이자 어머니는 바짝 달라붙는다. 흉을 보면서 담는다고. 그녀도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니 필시 20, 30년 후에는 어머니보다 더 알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머니는 그녀의 형편 따위는 아랑곳 없다. 하물며 은수가 대학에 다니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다. 안집의 큰손녀 딸은 고등학교만 나왔는데도 도움인지 뭔지를 해서 한 달에 2, 300만 원씩이나 집에 들여온다며 지엄이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 형편에 대학 공부가 당기나 하느냐고 입을 삐죽거렸다. 뭉치가 없어진 후로 어머니는 아침에 신바람을 내며 나갔다가도 저녁 어스름만 되면 어미 잃은 아이처럼 목을 다려매고 앉아 훌쩍거렸다. 그러는 어머니를 그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동기간이라고는 오직 하나뿐인 언니의 행방을 모를 때에는 그리도 태연히 먹을 거 다 먹어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볼 거 다 보고 잘 거 다 자더니 도리어 강아지 한 마리 내다 버린 걸 가지고 은수와 죽기 살기로 싸움을 벌이며 단식 투쟁까지 하는지 도무지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었다. 한 3년 한 방에서 뒹굴고 발길로 그듯 살기도 하면서 정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정성을 떨고 앉아있는 어머니 때문에 하던 설거지마저 팽개치고 뭉치를 찾으러 나섰던 것이다. 그놈의 정이 무엇인지 그녀는 발끝에 걸리는 깡통을 냅다 걷어찼다. 요란한 소리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깡통은 저만치 서있는 자동차 타이어에 툭 하고 부딪혔다. 어딜 가나 자동차다. 새 길이 났다 하면 그 길은 어느새 자동차들로 메워지고 난다. 시골에 가보아도 상추를 심어먹던 채마밭에까지 자동차가 덜렁 올라앉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는 자기가 자동차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자동차는 그 옆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자지러지는 비명을 내지르며 주인을 불렀다. 골목길에 줄지어 세워둔 고급 자동차에 송곳 따위로 흠집을 내고 타이어에 바람을 빼놓아 뉴스거리가 되었던 사람과 그녀는 어쩌면 심정적으로 한 통속인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미국의 어느 날인가 그녀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닐는지도 모르겠다. 왜 이리 깜깜한 게야? 왜 안 오고 그러고 섰어? 그녀가 뒤따라가지 않자 조마한지 앞서가던 어머니가 악을 쓰듯 지청구를 했다. 원체 어두워서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것일까. 칠순 높아답지 않은 어머니의 짱짱한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귀에 거슬린다. 집까지 보통 걸음으로 10분이면 되는 거리가 정전으로 칠흑같이 깜깜해서 그런지 아득하니 멀게 느껴졌다. 눈앞이 번쩍한다. 번개다. 하나 둘 셋 넷. 하늘을 찢는 천둥 소리. 애그머니나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는다.
전하에도 천둥이 무서운가 보다. 예전부터 어머니는 유난스레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다. 반면에 그녀는 어렸을 적에도 천둥 소리를 반겼다. 여름에 시원스레 소나기가 쏟아질 때면 마루 끝에 글탄자 하늘을 쪼개는 번개를 기다렸다. 번개가 번쩍하면 그녀는 숫자를 세었다. 보통 셋을 세면 천둥 소리가 났고 어떤 것은 열을 세고 났어야 소리가 들릴 적도 있었다. 번개와 천둥은 같은 순간에 시작했겠지만 그녀에게는 늘 따로따로 왔다. 무슨 계집애가 저 모양이냐고 어머니는 그녀를 억지로 끌어들여 혼이불을 덮어씌웠다. 그러나 그녀는 만화책에서 보았던 천둥 치는 날 소나기를 타고 하늘에 오른다는 용을 실제로 보고 싶어 혼이불 속에서 앙탈을 부리고 냈다. 어머니는 주저앉아 있다. 틀림없이 그녀가 일으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늘 그래왔다. 어릴 때도 그녀는 별나게 천둥 소리를 무서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가 없어 저럴 거라고 자기라도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또래의 여자애들과 달리 유별나게 씩씩하게 굴려고 했었고 그 통에 여자답다는 소리와는 갈수록 멀어지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어머니의 이런 어류광이 진절머리가 난다. 그녀는 불어 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스쳐 지나갔다. 저 오라질년 끙 하는 소리와 함께 일어난 어머니가 그녀를 잡으려고 쫓아왔다. 그녀는 뛰어 달아났다. 왜 이렇게 심술만 넣는지 모르겠다. 이모의 일만 해도 그렇다. 저는 성인 군자인 양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머니를 몰아붙였지만 실상 이모를 잃어버렸을 때 오늘처럼 비를 맞아가며 열심히 찾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건성으로 의무적으로 사람의 도리니까 하고 찾는 신용만 했을 뿐이다. 누군가가 파출소에 데려다 주겠지. 경찰이 데려오면 할 수 없고 아니 아예 복지시설에 데려다 놓았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참에 어머니도 누군가가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지쳐 있었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녀는 자기 변명으로 나를 지새웠다. 그녀는 위로받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그 일을 얘기할 수는 없었다. 무슨 일이 꼬일 때마다 하다못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적에도 그녀는 벌을 받은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곁에 누가 있어 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순전히 그녀의 과장된 몸짓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늘 누구의 보호를 받기보다 보호를 해주는 쪽이었다. 우습게도 그녀는 그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보살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여자,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바퀴벌레를 때려잡는데도 그녀가 앞장섰고 변기가 막히면 남편은 그녀를 불렸다. 누군가에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소심한 남편 대신 그녀가 나섰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로 알았고 그 같은 행동이 남편을 질리게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의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여선 그렇지가 못해. 내가 그 옆에 꼭 있어줘야 하거든. 옥주야, 옥주야. 어머니가 잔뜩 약이 오른 목소리로 길게 뺐다. 그녀는 어두운 골목길을 벗어나서 집이 있는 반대쪽 골목으로 끄끄들어 몸을 숨겼다. 어머니가 시건벌떡거리며 그녀 앞을 지나갔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우쭐우쭐 춤을 추며 그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흙탕물에 흠뻑 젖은 어머니의 고쟁이가
보안등 불빛에 드러났다. 두둑 웃음이 터졌다. 어머니가 이 일을 빌미로 여름 옷을 새로 장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건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으니까 도련한 웃음이었지만 그로 인해 이제까지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어둠이 저만치 물려선 것 같았다. 아이들이 우산을 접어 칼싸움을 하듯 장난을 치며 지나간다. 괜한 소동을 벌이느라고 비가 그친 것도 깨닫지 못했나 보다. 아이들을 눈으로 쏟던 그녀는 갑자기 그가 간절히 보고 싶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유일한 남자였다.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그를 옆에 붙들어 둘 수 있을까? 사는 데 지들지 않고 우아하게 품위가 몸에 밴 본을 삼을 만한 여자들은 그녀 가까이에는 없었다. 그녀는 연속극에 나오는 귀여운 여자들을 말시며 맵시를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영 어색하기만 할 뿐이었다.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남아있던 기계음이 그녀를 일깨워 주었다. 그는 지금 그의 집에 있다. 그는 집에 있을 때는 휴대폰을 꺼놓는다. 그는 그의 집에 그녀의 존재를 들여놓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터덜터덜 발걸음을 떼어놓았다. 집에서 신는 플라스틱 슬리퍼에서 찌걱대는 소리가 났다. 발작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대문간에 누가 앉아있다. 아니, 이모가? 그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돌았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발끝에서 솟구친 열기에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며 진땀이 바삭바삭 났다. 그녀는 가까스로 몸을 돌이켰다. 이모, 이모가 절룩이며 골목길을 벗어나고 있었다.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것까지 이모임이 틀림없다. 그녀를 보았을 터인데 그녀가 돌아서는 바람에 낙심했던 것일까. 그녀는 뛰다시피 하여 이모의 팔을 잡았다. 이모, 어디가? 돌아다 보니 노파의 얼굴이 낯설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군요. 그녀는 다리에 힘이 빠져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다. 간신히 되돌아와서 대문간에 무너지듯 주저앉은 그녀는 덜덜 떨리는 무릎을 감싸 안았다. 이모는 늘 비닐봉지를 들고 다녔다. 다리가 불편해서 몇 걸음을 못 가 아무데나 주저앉아 쉬어야 했기 때문에 스티로폼 조각을 비닐봉지에 넣고 다니다가 그것을 방석 삼아 깔고 앉곤 했다. 어머니가 구질구질하게 그런 것을 들고 다닌다고 빈산을 하면 이모는 차지도 않고 가벼워서 십상이라며 예의 그 희부죽한 웃음으로 얼버무리곤 했던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작 소리가 그녀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멀어졌다. 그녀는 툭툭 털고 일어났다. 아무래도 날씨 때문에 마음이 울적해져서 감상에 빠졌던 것 같다. 어머니 말 맞다나 이모는 복지시설에 있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대문을 닫기 전에 옥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잿빛 하늘은 탁했다. 그녀는 불이 환히 켜진 안집의 거실 창문 앞을 돌아 야트막한 지하실의 출입구로 내렸었다. 그녀는 내동 잘 드나들던 출입구에 이마를 부딪히고 말았다. 빌어먹을, 오늘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이마에 혹이라도 났는지 부딪힌 자리가 꽤 아프다. 화장실에서 어머니의 씻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혼자 떠들고 있는 텔레비전부터 껐다. 10시 반이 넘었는데 은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기의 단축 다이얼 1번을 눌렀다. 아이 깜짝이야. 느닷없이 튀어나온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은 목소리에 그녀는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은수가 휴대폰의 신호대기 음악을 또 바꾼 모양이다. 은수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음악을 바꿔놓는다.
제 말로는 서비스 차원이란다. 그러나 이번 것은 좀 심하다. 은수가 요즘 미쳐있는 락인지 록인지는 그게 노래를 하는 건지 발악을 하는 건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노래가 끝났는데도 은수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기계음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났다. 저놈의 기계음. 이제 기계 소리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 발이라도 씻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오래도 씻는다. 어머니, 뭘 그리 오래 씻어요? 빨리 나오세요. 나 급하단 말이야. 예, 이것 좀 봐. 이쁘지? 어머니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요크 셔틀리어를 타월에 싼 채로 그녀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뭉치보다 이쁘지? 이렇게 이쁜 강아지를 누가 내다 버렸는지 모르겠어. 아, 글쎄, 요 어린 것이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대문 앞에 앉았다가 나를 졸래졸래 따라 들어오지 뭐냐? 내가 저리 가라고 막 야단을 쳤는데도 날 말끄러미 올려다보면서 막무가내로 따라붙는 거야. 보아라, 암놈이야. 뭉치는 수놈이라 아무데나 오줌을 쌌지만 암놈은 오줌똥도 잘 가린다니까. 어느새 생기를 되찾은 어머니의 얼굴에 절룩이며 멀어져가던 노파의 모습이 겹쳤다. 느닷없이 그녀의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당장 데리고 나가요. 나가란 말이에요. 나가라니까 뭐예요? 그녀는 예행 연습이라도 해두었던 것처럼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비칠비칠 뒷걸음을 쳤다. 러닝셔츠 안에서 축 늘어진 어머니의 젖가슴이 흔들렸다. 그녀는 고쟁이 바람의 어머니를 몰아쳐 현관문 밖으로 떠밀어내고서 문을 잠갔다. 왜 그래? 너또왜 그래? 너도 강아지 좋아하잖아. 강아지가 불쌍하지도 않니?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녀에게 언제나 당당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럴 수 없이 비굴하게 오그라들어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귀를 꽉 틀어막은 채 숫째 발악을 했다. 가요, 가라고요. 어디로든 가버리란 말이야.